자, 18학년도 고3 수능입니다. 뭐, 수능이니까 고3은 당연한 거여서 별로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죠? 일단 이 문제 풀어볼 거예요. 이게 부호화에서, 뭐,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윗글을 바탕으로 두 가지 기호로 이루어진 기호 집합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발문이 조금 다르죠. 평상시 보던 문제랑. 근데 선지를 보면 똑같아요. 보시면은, 이러한 문제는 지문에서 어떤 단어를 찾아줘야 되는가를 먼저 확정을 지어주시는 게 중요한데, 선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선지에서 뭐죠? 지금? 하이라이트로 쳐볼까요? 1번 선지에서는 뭐죠? 지금 발생 확률이 중요한 말인가요? 아니면은 정보량인가요? 정보량이죠. 그리고 2번 선지? 평균 정보량입니다. 3번 선지? 기호의 정보량입니다. 4번 선지. 기호를 부호화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입니다. 5번 선지 뭐죠?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입니다. 이 단어들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런 녀석들 묶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죠? 어디죠? 여기에요. 여기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를 보시고, 여기 이 부분 이해를 했니? 지금? 여기를 이해를 하고 나서 선지에 일단 대입을 시켜야 되는데, 읽어볼까요?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 발생 확률, 특정 기호에 써볼게요, 옆에다가. 그리고 사실 눈으로 보면서 다 정리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발생 확률이 높으면 정보량이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정보량이 많대요. 왜 그런지는 뭐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겁니다. 그쵸? 그리고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 평균 정보량은 뭐죠? 각 기호의 발생 확률과 정보량을 서로 곱하여 모두 더한 것.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곱하면은 이제 A라는 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B라는 게 나오는데, A 더하기 B가 바로 뭐예요? 평균 정보량이라는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요것을 바로 뭐라 그런다?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데, 그쵸? 여기로 다시. 엔트로피의 경우 모든 동이 이거는 여기다가 쓰면은 시간이 모자라긴 쓰지 맙시다. 엔트로피는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최댓값을 갖는데요. 그쵸?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보면은 지금 다 발생 확률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발생 확률이 모두 2분의 1인 경우 뭐였죠? 모두 2분의 1? 지금 발생 확률이 낮고 높음에 따라서 정보량이 달라지는데, 그럼 당연히 발생 확률이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량이 동일하겠죠. 그리고 모든 기호의 발생 확률이 같을 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였죠? 엔트로피가 최대가 된다고. 엔트로피는 뭐였죠? 평균 정보량이라고 했죠. 그쵸? 맞죠? 그래서 얘는 맞다. 2번 선지,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4분의 3일 경우 어떻게 돼요? 평균 정보량이 최댓값이라는 거랑 엔트로피가 최댓값이랑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이게 다 같아야 최댓값이죠. 그쵸? 답은 2번이네요. 3번, 4번, 5번도 볼까요? 3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기후들의 발생 확률이 다르죠. 그래서 기후의 정부량이 더 많은 거는 뭐예요? 발생 확률이 낮은 녀석이었죠. 바로 요 녀석. 맞습니다. 4번. 기후를 부호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 사실 이건 뭐 어디 나왔는지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죠. 그리고 5번.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4분의 1, 4분의 3인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발생 확률이 각각 4분의 3, 4분의 1인 기호집합의 엔트로피와 같겠죠. 왜 같을까요? 단순히 추론이 되잖아. 지금 엔트로피란 이요두 녀석을 곱한 건데, 응? 얘가 4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3일 때 정보량이 많고 적겠지만은, 그쵸? 얘 반대로 이거 4분의 1이랑 4분의 3 이거를 바꿔버린 거란 말이야. 그쵸? 이게 그럼 4분의 3이 되고 이게 4분의 1이 되겠죠? 결과 값은 어떻겠어요? 같겠죠? 발생 확률에 따라서 정보량이 반비례하니까. 그리고 그걸 곱한 게, 그리고 곱한 걸 더한 게 평균 정보량이니까. 단순히 그냥. 근데 이게 뭐,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부호와, 뭐 누가 알겠어? 나도 모르는데. 딱요 정도만. 그쵸?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같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얘가 4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늘어가면서 이게 그만큼 낮아질 테고, 얘가 4분의 3에서 4분의 1로 늘어가면서 얘가 그만큼 높아질 테고, 그두 가지를 비교한 거니까. 4분의 1, 4분의 3이랑 4분의 3, 4분의 1이랑. 그래서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 얘는 뭐, 어디 다른 데 있겠죠. 얘를 찾아야 되나? 굳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2점짜리고 맨 앞에 나온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 개의 문단을 대상으로 하는 2점짜리 문제는 일반적으로 너무 간단한 내용일치 문제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내용일치 문제라기보다는 기 정보량이라는 녀석에 대한 이해 문제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80%, 90% 이상인 거죠. 하지만 이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 이게 어디 있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자. 이걸 굳이 판별하지 말고. 이거는 뭐 2018년도 수능 해설지 EBS 보면 되잖아. 그쵸?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 최소값이라는 거. 기호를 부호화하는데 필요한 기호를 부호화하는데 필요한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 이때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데 필요한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이다. 결국 지금 말한 이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라는 녀석이랑 지금 이거죠. 요 녀석이 뭐였어요? 기호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 이두 개가 또 동일어란 말이죠. 이게 두 개가 또 동일어예요. 엔트로피랑 얘랑 지금 두개 지금 똑같 뭐야? 뭐야? 팬이 안 돼. 뭘까? 아무튼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발생 확률이 4분의 1, 4분의 3이랑 그리고 4분의 3, 4분의 1의 엔트로피 이거 이야기는 두개 똑같다는 아, 야, 아니죠 아니죠 지금 4번 이야기하고 있었지.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2분의 1일 경우 뭐가 최대였어요? 엔트로피가 최대였는데 방금 여기서 하이라이트 친 이게 바로 엔트로피랑 동일어라 그랬죠. 그래서 최대가 된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사실 이것도 바로 아래 나와 있어서 그냥 봐줘서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근데 접근 자체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수학 문제로 나오면 너무 쉽잖아, 그치? 수학 문제도 줄글을 공식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수학이 아니라 거의 산수 수준이라서, 근데 이게 너무 국어라고 언어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많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